밀랑쿤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6부 대장정. 17. 이튿날 아침 그들은 모두 버스를 타고 태국 전 지역을 횡단하여 캄보디아 국경으로 갔다. 저녁 무렵 그들은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다. 기둥 위에 세워진 조그만 가옥 몇 채가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위협적으로 불어난 강물 때문에 그들은 위쪽에 머물러야만 했고 아래쪽 기둥 발치에는 새끼 돼지들이 우글거렸다. 프란츠는 교수 4명과 함께 한방에서 잤다. 잠결에 아래쪽에서 돼지들이 꿀꿀거리는 소리와 곁에서 저명한 수학자가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버스를 탔다. 국경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 이르자 통행이 금지되었다. 군대가 지키는 국경 초소로 이어지는 좁은 길만 있었다. 버스들은 멈춰섰다. 버스에서 내리면 프랑스인들은 이번에도 미국인들이 한 발 앞질러 벌써부터 대열 선두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다시 통역관이 개입해야만 했고 논쟁이 불붙었다. 결국 타협점을 찾았다. 미국인 한 명, 프랑스인 한 명, 그리고 캄보디아 여자 통역관이 선두에 섰다. 바로 뒤에 어사,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가 섰다. 미국 여배우는 맨 끝에 붙었다. 길은 좁았고 지뢰 투성이었다. 그들은 2분마다 군사용 장애물에 부딪혔다. 철조망을 친 콘크리트 더미가 두 개 있었고 그 사이로 좁은 통로가 나 있었다. 그들은 일렬로 전진해야만 했다. 반전, 평화를 위한 노래를 930곡이나 작곡한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대중가수가 프란츠보다 5m 앞에서 걷고 있었다. 그는 덥수룩한 검은 수염과 잘 어울리는 하얀 깃발이 걸린 긴 장대를 들고 가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다. 사진 기자와 카메라맨은 긴 행렬 주위를 줄다름치고 오고 갔다. 그들은 찰칵찰칵 차르르 하는 소리를 내며 그들의 장비로 촬영을 했고 앞으로 뛰어갔다가 멈추고 뒷걸음질 쳐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앞으로 뛰어가곤 했다. 이따금 그들은 유명한 남자나 여자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호명된 사람은 시큰둥하게 그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들은 셔틀을 눌러댔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